와, 엄청 치열하게도 싸웠다. 이번에는 불에 타는 애들이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미시라무를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삼삼드네보다는 미시라무가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참고로 물리방어가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맞으면. 그래서 삼삼들을 상대할 때 레벨이 살짝 좀 높다고 하더라도 할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어? 삼삼들이가 더 빨라? 아 씨발, 생각 못했는데 이건. 이건 좀 생각 못한 반전이 있었네요. 굉장한 반전이야. 오씨. 이때 그냥 바로 그냥 용의 파도? 물론 용이 3마리나 있다는 건 분명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능력치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73, 128, 126, 141. 샤루다가 가장 빠른 건가? 그러면? 네, 샤로다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샤로다 나와. 한 대만 때리면 돼. 샤로다야. 리프스톰 갈겨버려. 그렇지. 네, 괜찮아. 리프스톰은 사실 없어도 돼. 거기서 라플라스가 나온다고? 잠깐 기다려봐. 라플라스? 뭔 자신감이지 도대체? 라플라스라고? 나와 루카리오. 어차피 저거 얼음으로 못 이기죠. 재치진 없죠. 화동탄 바로 갑니다. 얘가 방어력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생각보다 칼춤은 그렇게 올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사공격기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스토리라면. 여기서 만병토치지 한번 가자. 펌이 생각보다 삑사리가 잘 나는 편이긴 하더라고.
한번 먹겠죠? 그렇게 되면. 응? 안 먹네? 감사합니다. 예스. 아, 이 신속은 자력기로 배우면 진짜 이게 장난 아닌 건데 신속을 자력기로 배울 줄 몰랐어요. 어이 어이. 어 이건 그대로 가야지. 그리만 뒤지게 패져버릴 거야 그냥. 바로 그냥 용의 파동. 어이, 후크펀치가 나오시네. 아, 이게 불꽃펀치가 나온다고, 근데. 치라치노 나와. 바로 끝내야겠다. 노래하기 성공하면 끝나는 거고, 노래하기 실패하면 뒤지는 거죠. 뒤지겠네요. 이게 얘는 노래하기가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따라서 민폐냐 좋은 상황이 되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씨, 부비 달면 못 쓰는데 여기서. 아, 샤로다 가자. 씨라도 심어야지. 심자. 지배를 일단 두 개를 봤어요. 시발? 급소였냐? 와. 기배, 시발, 에반거보소. 기어소서 가자. 이거 기어소서 한 방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한 방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한 방인가요? 아닌가요? 한 방이죠. 예상했던 대로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냥 그대로 싸우는 척하고. 바로 저기서 그냥 루카리오 꺼내겠습니다. 기억 포킹 좀 시켜주게. 아, 거서 바디 퍼즐 한다고? 야, 이 새끼가 미쳤구나. 근데 지진 썼는데 한 방 아니죠? 한 방일 거 알아서 그냥 쓴 거 같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와, 씨발, 너무하네, 이거. 이건 일단 못 이겨요. 지진이 끝날 때까지 못 이겨요.
아씨. 아이, 씨발. 아, 이거 화염방사 있었던 것 같아. 아, 이게 되게 짜증나네, 갑자기. 제가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지금 방어력이 약해서. 제가 달마 모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되면 무조건 죽어요, 그냥. 달마 모드 있어도 뒤질걸, 쟤는? 내 기억이 맞으면, 쟤가 달마 모드 있다고, 뭐, 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아,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 쓸 거야. 지진이 없어지면은 다음 기술이 뭐 나오나는 제가 잘 몰라요. 샤로드 한번 찍어볼게요. 아, 지금 스톤에이지도 있었네. 이게 돌머리 아니겠지? 어, 돌머리인가 본데? 이 펜서펀 테크리에 피가 하나도 안 닿는 건 돌머리인데? 씨, 그냥 뿌려보겠습니다. 스톤에이지 생각보다 괜찮아. 그렇게 아프지 않을 것 같은데 아프네. 이거 100% 지진 쓸 거예요. 일단 기배 두 개를 더 받기 때문에 기배 하나만 더 보면 돼요. 일단 최대한도로 지진만 유도를 합시다. 그럼 루카리오를 써야 되죠. 스톤이치를 하게 유도해서는 안 돼요. 정이 죽게 되겠어? 죽게 돼 있는 애를 뭐 안 죽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최대 한도 내로 루카리오가 나올 수 있는 기점만 마련해 줍시다. 루카리오가 딱 나서 보스로라를 뒤지게 패줘버리는 그림 딱 그게 제일 좋아요. 지진이 끝날 때까지 저렇게 둘만 무한반복해야 돼요. 보니까 스톤엣지도 쓰고 막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조금만 쓰게 둬야 됩니다. 아, 지진이 끝나면 그 다음이 뭔가 잘 모르겠어. 그게 문제야. 일단 바디퍼치가 나왔다는 거는 스피드적으로도 딸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해둬야 돼요. 그건 분명히 해둬야 돼. 일단 여기서 지진이 만약이라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지진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끝날 때까지 그냥 채우면 돼요. 끝날 때까지. 이사태니 관석한 댓글이야? 정말 귀여워. 조금 자력 끼긴 한데 그래도 설마. 몇 단이야 보면 돼요. 괜찮을 것 같아. 저 정도면 한 방은 잘하고 좋고. 한 방 살게 돼 있어. 와? 급소 쳐 맞았네? 아씨. 아, 급소가 왜 쳐 맞지, 저게? 아, 저거 웬만하면 이기는 건데? 저걸 급소를 쳐 맞아서 진다고? 이건 질 수도 있어. 에이, 그냥 스톤 엣지 써주지 그랬어. 스톤 엣지가 벌써 다 끝났나? 근데 그렇게 금방 끝나나? 스톤 엣지가? 응, 수고했고. 바로 끝내줄게, 이제, 너는. 넌 집에 가라, 이제. 심지어 4배, 거기다 넌 특수 약하잖아. 아주 좋아. 잠깐만, 저기서 엑스라이즈가 나온다고? 일단 그대로 싸우겠습니다. 엑스라이즈 뭐 있는지 제 기억이 안 나서. 일단 신속 먼저 갈게요. 급소 쳐맞았는데 저 정도야? 아, 지진이 있네? 아, 이거 지진 나오면 좀 어려운데. 뭐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 일단 빨리빨리 진행하자. 지진 두 번. 난 지진이 끝날 때까지는 무한부활 시켜주면 돼요. 무한다이노처럼. 세 번.
9번. 지진 10번밖에 없어요. 용인이 나오네. 어? 잠깐만, 용인 나왔는데 뒤졌어? 어쨌든 용인은 용타입이기 때문에 제가 방어력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래서 기력의 덩어리를 쟤한테 바로 그냥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단구야? 60이야? 80이야? 80단구야. 그럼 한번 오르츠밀크로 땜빵 합시다. 땜빵 해도 될 정도의 핀 것 같아요. 일단 시발. 야 이 시바 새끼야. 와 근데 저걸로도 한방인 거 봐서는 그냥 지진이 끝날 때까지는 무산하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용민인데도 한방이야? 이거 없네 진짜. 안돼 안돼. 신중하게 신중하게. 아 개같은 새끼 저거. 와 씨, 진짜 개같네. 와 새끼야. 지진 안 끝난 척하고 있었네 이 새끼가. 응? 방금 뭐가 나온 거지? 아, 그리고 4세대랑은 달리, 지금과 같이, 다른 애한테 실수로 써버리면, 효과가 없이 그냥, 턴이 넘어가요. 그냥 턴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쓴 걸로 돼버리나, 턴을 쓴 걸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한마디로. 아니, 영민인데도, 씨발. 영민인데 저 정도면 그냥 답이 없다고 보면 돼요. 지진 안 끝났어? 아 진짜 더럽네 이거.
제발. 그렇지. 에이 개같은 새끼야 진짜. 어? 저게 안 끝나냐. 와 진짜 이씨. 아 이 씨발 진짜. 그래도 용춤 안 쳤던 게 어디야, 씨발. 용춤 쳤으면 얼마나 빡쳤겠어, 우리가. 아, 지진 언제 끝나냐? 씨발, 지진 진짜, 좆같이도 안 끝난다. 됐다, 그렇지. 그냥 그대로 싸울게요. 마지막이네. 기력이 얼마, 오지게도 썼다, 진짜. 저 정도면 오지게 쓴 거죠, 진짜. 예. 풀회복약 바로 그냥 땡겨주시고요. 스톤이지 안 통해. 자, 그래도 하나는 살려줍시다.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살려주고 가는 이 공유정신. 네, 살려줄 만한 애가 없다. 치라치노라도 살려줄까? 예시라모 한번 가봅시다. 어이 씨발! 야 이건 아니지. 어? 락블레스트! 예스! 여기서 끝을 내네요. 우리 민폐가 그래도 2킬은 했어요. 우리 민폐가 해냈어. 자, 이제 곧 포켓몬 평가를 할 거예요. 아 진짜 치라치노가 시즌 때는 되게 개민폐였는데
이만큼 맞다이 떠주는 것만 해도 기쁘긴 하다. 4시즌, 아니 3시즌 같은 애들, 3시즌에 몇몇 중신들은 진짜 민폐, 개민폐의 끝이었는데, 키워도 민폐였는데, 얘는 적어도 키우면 민폐까지는 아니네요. 다행이에요. 다음 컨셉은 EV 컨셉 한번 키워볼까? 와, 그래도 저번 4,000원에 비하면은 되게 많이 줄은 편이에요. 진짜 많이 줄긴 했지. 저번 4,000원 때는 거의 1시간 반이었어. 물론 성공한 것만 1시간 반이 걸렸다는 거야. 4,000왕 챔피언 하는데 이제 곧 캐릭터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용은 이쪽으로 빼둘게요. 이쪽으로. 나머지에서 1, 2등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루카리오입니다. 아무래도 루카리오만큼 기여를 해줬던 캐릭터는 없어요. 그 다음 2위는 기기기여르는 아닌 것 같고, 샤로다. 그래도 샤로다가 후반에 없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지라치는 꼴찌예요. 꼴찌 확정이고. 3위는 기기기어루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은 불비달마 같은 경우에는 그 4탄인가 3탄 그때 말고는 해준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냥 가끔씩 공격수 나서는 거 말고는 해준 게 없어서 순위가 높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부터 순위를 제대로 보자면 1등이 루카리오인 이유가 샤로다가 되게 힘들었을 때가 초반이에요. 그 초반을 되게 극복하게 해준 고마운 은인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사실 코온 그때는 그 레어 코일 같은 애들도 있었고 했지만, 그래도 루카리오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분명 루카리오가 해준 부분이 좀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샤로다랑 루카리오가 같이 있어줘야 된다고 봐요. 게임을 할 때. 두 번째, 이제, 샤로다인데, 8탄이 무리이기 때문에 샤로다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해준 부분이 크고요. 스타팅이 마지막 챔피언 때 잘해준다는 거는, 아니, 마지막에 잘해준다는 거는 상당히 큽니다. 그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샤로다예요. 챔피언을 일단, 하나 저격하는, 한 명을 삭제하는 데 성공을 했고, 두 번이나. 그리고, 어둠에서도 아마 활약을 좀 많이 해줬던 걸로 기억하, 어둠에서는 사실 루카리오 기기기어루가 좀더 많이 활약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샤로다의 역할은 조금 덜 하긴 했지만, 예. 불비달마가 일단 4위인 이유부터 말할게요. 불비달마는, 영무왕의 상위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공격력은 강해요. 인정합니다. 공격력은 킹왕짱인데 스토리에서 공격력이 킹왕짱인 거는 솔직히 그렇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4위로 뒀어요. 그나마 치라치노가 있기 때문에 4위예요. 레시나무는 왜 졌다가 뒀냐면은 레시나무는 전설의 포켓몬인데 전설의 포켓몬을 평가하기는 좀 그래서 졌다 둔 거예요. 좋긴 좋습니다. 둘 다 좋아요. 레시나무, 제크로브 다 좋아요. 불비날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뭐가 좋냐면 공격력 하나는 끝내주기 좋습니다. 그래서 화려 하나는 끝내주기 좋은데 그만큼 존나 물몸이에요. 드특 같은 거 안 가져오셨으면은 달마모드도 안 돼요. 달마모드 된다고 하길래 내가 해봤어. 근데 달마모드가 안 되는데? 달마모드가 한 번이 안 되던데? 드특 가져와야 되나봐요. 그거는 달마모드는 드특에 있는 거 가져와서 하셔야 되는 거 같고 드특이 아닌 달마모드 같은 경우 드특이 아닌 불비달마는 달마모드가 안 되고 초반에 키우는데 어려움이 무지 큽니다. 그래서 역상성한테 발리는 수도 있어요. 존나 커요. 그게 거의 시나리오 골드 때 골드 때 블레이범 포지션이랑 거의 비슷한데 좀 더 좋은 블레이범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나 허탕 치는 게 많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좀 성능이 좀 허당이지 않나. 공격력은 좋은데 허당이지 않나. 기폭이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블레이범같이 쓰레기 같은 새끼는 없어. 일단 그 새끼는 쓰레기고 그 새끼랑 비교하는 이유는 그 새끼도 공격 스탯이 좋아서 비교를 해주는 것 뿐이지 그 새끼보다는 당연히 좋아요. 그 새끼같이 병신같은 500쪽은 없을 거야. 역대로 스토리용으로 역대 500쪽 중에 그 새끼만큼 병신인 500쪽은 없다. 스토리용으로 실전은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스토리용으로는 걔 병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대신 기술머신에 의존만 하신다면 블레이범도 나쁘지 않은 픽이에요. 단 우리 라이트 유저들은 그런 기술머신 같은 거 존나 모르기 때문에 블레이범이 좋다라고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라이트 유저들은 자력기만 갖고 하기에도 빠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블레이범이 좋다라고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불비달마는 근데 그래도 자력기가 매우 좋은 편에 속하고 제가 객기를 넣었던 이유는 사실 좀 견제 같은 걸 하려고 객기를 하나 넣어봤는데 생각보다 객기를 넣기에는 방어 스탯이 안 좋아서 너무 물몸이라 한두 방에 죽더라고요. 나중에 불비달마를 차후하게 된다면 객기 같은 거는 웬만하면 넣지 맙시다. 네. 객기가 될 줄 알았어요. 사실 좀 잘 되는 스펙일 줄 알았는데 방어력이 오지게 났더라고. 미안한데 방어력이 86밖에 안 되더라. 방어력이 100도 안 넘어. 씨발 60이 됐는데 86, 104. 씨발 이게 뭔 방어력이 이래. 그래도 체력은 높다. 기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어력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면에서 해볼만한데 다만 이제 환경 자체가 약간 좀 기기계열이나 루카리오한테 그렇게까지 유리한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형성이 안돼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코파스, 루카리오, 기기계열 셋 다 강철이라는 점도 있어서 그나마 성능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해보면 진짜 좋아요. 강철이라는 게 나름 좋은 편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해줄 순 없어요. 샤로다가 안 좋은 5세대에서 스타팅 치고 안 좋은 거는 맞지만 어쨌든 샤로다도 스타팅은 스타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치라치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화 도타쓰기를 쓸 거면 45 정도 돼야 되는데, 그 45 때면 보통 이제 1차 밀러가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다 50이거든요. 근데 치라치노는 한 45였어요. 그래서 치라치노 키우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었고, 카사딘급으로 많이 들었어요. 예. 존나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애들을 좀 키우고 또 키우고 키우고 하다 보니까 치라치노도 어느새 60이 됐고, 그 60이 되고 노래방을 차린 이후에는 그래도 좀 게임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래방을 차린 이후에 어쨌든 게임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대신 이제 노래방을 안 차렸을 때 게임은 책임 못 진다. 그래서 기배는 이제 스킬 링크로 했고요. 도타쓰기 테크니션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테크니션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좀 딸리기 때문에 스위프 뺨치기가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이제 그때는 아마 자력기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섞어서 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좀 섞어서 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안 좋은 애들은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서 막 기배 같은 거 다 섞어주고 하는 플레이도 좀 해볼 생각이라. 예. 아 이제 치라치노는 노래하기 없었으면 걔 3민폐 가능. 절대 빼지 마세요. 노래하기 빼면 그냥 망합니다, 얘는. 스피드 원툴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